짠소리 정재훈입니다. 14년도 들어서면서 그렇게 썩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동반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 기관 거래소 쪽 매도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도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 전략에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신규 매수는 내년에 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수는 1950포인트대를 이탈했습니다. 전저점을 아마도 이탈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는 아마도 1910포인트에서 1880포인트 이 자리대에는 어느 정도 하반경진을 보면서 지지라인을 확보를 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만큼 일단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내동매매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연초 시장에 이렇게 밀려내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은 좋게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문자입니다. 근데 문자를 보내주실 때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꼭 함께 보내주셔야지만 일단 확실하게 상담을 해드린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방법으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centv.co.kr 이쪽으로 좀 접속을 하시게 되면 우측에 종목상담 신청 배너를 클릭하시게 되면 종목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쪽에 올려주셔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입니다. 태평양 물산이에요. 3,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자, 내수 섹터가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형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과거에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900원대에서 4,5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강하게 받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구간, 즉 박스권형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모습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낙폭 과대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의 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전 저점 자리대를 한번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 2,500원 정도 때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2,500원 자리대를 좀 보자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실적은 뭐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보자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매수가까지는 일단은 한번 버텨보자라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매수가 자리대가 아마도 좀 저항라인대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대가 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문자 상담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28,050원에 20%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자, 한국항공우주를 한번 보게 된다라면 지금 최근에 이 항공 섹터들 크게 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한국항공우주를 보시게 된다라면 상승을 한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고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여전히 박스권에게 좀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최근의 모습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면 한 차례 상승해서 조정을 마무리를 짓고 나서 지금 현재는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하다가 이탈을 했습니다. 결국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한 26,500원에서 29,000원 이 사이에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보게 된다면 만약에
이 27,700원 자리대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27,000원, 26,000원대 후반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박스권적으로 좀 트레이딩관 쪽으로 보자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항대 라인 때는 약한 29,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29,000원 정도가 되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일단 하자.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약한 26,5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롯데하이마트 9,400원에 35% 매수를 하셨네요. 광고에서도 보게 되면 하이마트로 가요 뭐 얘기 나오죠? 근데 지금 이 롯데하이마트 상당히 좀 견조하죠? 박근혜 정부 2년 차 들어서면서 내수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내수 관련 종목군들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상승 추세대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추세대를 그려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조금 더 상승하게 되면 한약한 94,000원에서 95,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가져가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약간의 손실 권역이세요.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자 상담만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아시죠? 013 33, 잠시만요. 문자 번호가 3366에 0110번입니다. 전화번호하고 잠깐 헷갈렸네요.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림입니다. 4,811원에 20%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자, 하림 한번 볼게요. 하림을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종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죠? 하림 홀딩스하고는 좀 틀리죠? 하림 홀딩스하고는 조금 틀린데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에도 그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폭만큼 밀려내려올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들, 그죠? 이 폭만큼 밀려내려왔으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절반의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다, 그죠? 그럼 절반의 되돌림이면 얼마죠? 약 5,100, 한 5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 자리 때가 단기 목표치다. 전저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은요. 어떤 종목이냐면 SK 하이닉스입니다. 37,000원에 100%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자, SK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안 좋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이 종목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 아마도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60일선에 대한 지지 확인을 좀 받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34,000원, 35,000원대에서 37,000원 정도의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게 사셨어요. 100%를 사셨으니까 지금 현재 좀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놓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즉, 전날 형성돼 있던 저점,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놓고, 34,000원에서 35,000원 자리 때 다시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이수페타시스예요. 이수페타시스가 6,740원에 20%를 좀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도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다가 추세가 조금 꺾여 내려오는 모습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점 권역 이탈하면 안 돼요. 6,600원. 미 자리 때 이탈하게 되면 이렇게 빠질 겁니다. 그죠? 6,600원이 빠지게 되면 6,3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6,740원에 사셨다라면 리스크 관리 자리 때 짧죠? 짧습니다. 6,600원이니까 이 자리 때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보시고, 아니면 조금으로 러프하게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6,3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보시고, 목표가는 약한 7,100원 정도, 60일선 부근이죠? 경기선 부근하고 60일선과 121선, 즉 수급선과 경기선 자리대가 약한 7,150원 자리대입니다. 이 자리대를 저항 라인대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뭐가 있냐면 SAMT입니다. SAMT를 2,150원에 10%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자, SAMT가 지금 어떤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느냐? 바닥을 지금 현재 탈피를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면 상승을 했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SAMT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아마도 2,200원, 2,300원 요 정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대가 뭐 아직까지는 반등이 안 났습니다. 만약에 2,100원 요 자리대에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밀리겠죠? 그러면 2,000원 깰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지금 현재 2,060원 정도로 좀 잡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2,200원, 2,300원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끊어주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상당히 좀 문자가 많이 오고 있네요. 코덱스 레버리지 11,830원에 10%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추가 매수도 될까요라고 물어보셨어요. 하지 마세요. 예, 됐죠? 예, 하지 마세요. 지수 조금 더 빠집니다. 매수를 하실 거라면 지수 1900 포인트대 초반, 1910에서 1880이 자리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그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넥센타이어 17,800원에 10% 매수한 지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자, 타이어 섹터, 이 지금 현재 자동차 쪽 섹터가 상당히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6개월 전에 11,000원대 정도의 매수를 17,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면 조금 버텨보시는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하반 경직을 좀 보이고 있고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지금 자리대에서 파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5,000원대 중후반 가격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리대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든가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는 전략이 좀 유리하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은요. KG 이니시스예요. KG 이니시스가 21,3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30%를 매수하셨는데 지금 손절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KG 이니시스 한번 볼게요. 자, 17,700원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자, 저점 권역대가 15,600원 자리대죠? 요 자리대란 말이에요. 이 자리대가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밀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15,600원 자리대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약한10% 정도 손실 권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10% 정도 손실 권역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저점이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 17,000원 정도 이 자리대를 목표치를 삼고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종목 교체 한번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KG 이니시스 다음에는 어떤 게 있냐? 바이오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자, 바이오 스페이스가 7,500원에 50%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바이오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양호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바이오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헬스케어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지금 지수는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이 폭만큼 올라왔단 말이에요. 목표치가 찼죠? 단기 매도. 그죠? 단기 매도가 맞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나서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괜찮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봉상에 대한 이 박스권역의 흐름들, 이 9,300원 자리대가 이탈하게 된다면 10,000원대까지도 상승을 할 수가 있어 보이니까요. 우선적으로는 7,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8,500원, 8,600원 이 자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좀 보시고, 혹은 지금 자리대에서 절반 정도 챙겨놓고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본다든가 절반 챙겨놓고 절반만 끌고 가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DI입니다. DI 향후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1,700원에 20%를 좀 매수를 하셨네요. 자, DI를 한번 볼게요. DI를 좀 보시게 되면 싸이하고 조금 연관이 있죠. 근데 싸이하고 이 DI 사업하고 뭔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테마성 재료로 좀 엮였습니다. 그래서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었죠. 근데 1월 달에 어찌됐든 간에 싸이가 앨범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DI도 약간 움직임이 좀 나오겠죠. 우선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으로 좀 보세요. 이 자리대, 11,600원 이 자리대 좀 보시고요. 일단 1,7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면 약간 손실권역입니다. 아마도 9,000원대 초반권역까지 다시 열어둘 수가 있어요. 그죠? 요 자리대, 박스권역이죠? 요 자리대가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금일 자리대가 21선과 60일선, 이 자리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대 같습니다. 즉, 10,000원 자리대를 다시 한번 이탈하게 되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 관리 자리대 10,000원 정도로 좀 잡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박스권 상단, 11,700원 이 자리대를 목표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기술적인 흐름들,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좀 매집이 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역을 기록을 한 이후에는 조금 한 차례 시세가 좀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예상이 좀 되네요. 그렇다면 맥시멈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약한 15,000원 정도 전고점 자리대까지 한 번쯤 열어놓고 좀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니까 좀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LG 하우시스예요. 13만 2천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13만 2천원에 3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LG 하우시스 상당히 그나마 조금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죠. 아주 추세가 죽입니다. 그죠? 30% 매수를 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추세가 꾸준하게 타고 가고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자리대 어느 정도 마디로 따져보게 된다라면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좀 챙겨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요 단기적으로 요 작은 박스였었죠? 요거, 그죠? 요거 넘어가게 되면 요 폭만큼 올라간단 말이에요. 요거 더 넘어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요 폭만큼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폭만큼 요렇게 올라가게 되면 약한 15만원 정도, 15만 5천원 정도까지 있단 말이에요. 30%니까 절반 정도는 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한 15만 5천원? 요 자리 때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나마 어려운 시장에서 이런 좋은 종목 가지고 계셔갖고 수익이 좀 많이 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16만 5천원에 3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30%를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한번 볼게요. 자, 메디톡스가 보톡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아무튼 상승을 했죠? 큰 폭의 상승을 해놓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요겁니다. 요거. 15만 7천원. 요거 이탈하면 안 돼요. 요거 이탈하면 안 되는데 16만 5천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리대에서 약간 한1% 정도 손실권역이신데 30%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불안하시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그냥 지금 자리대 매도하시는 전략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목, 다른 종목군들을 보셔도 괜찮다. 확인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15만 7천원. 이 자리대가 이탈이 되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필히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목표가를 잡아도 약한 18만 원 정도 좀 잡아드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18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메디톡스에 이어서 일진다이아예요. 일진다이아 8,250원에 20%를 좀 매수를 하셨네요. 자, 일진그룹주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향후에 좀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하락 추세대를 뚫었죠. 그죠? 한 차례 상승해주고 난 이후에 기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확대를 해서 보면, 요 박스였죠? 근데 밀렸습니다. 밀려 내려서 다시 요렇게 박스가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작은 박스예요. 7,600원 자리대가 박스입니다. 즉, 7,600원 자리대에서 6,900원 자리대까지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7,600원 넘어서게 되면 8,000원까지는 그냥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대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지 여부, 일단 전고점 권역에서는 거래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한 차례 더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1차적으로 한 8,000원 정도 목표가 좀 잡아놓고 일단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는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장,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상당히 좀 상심이 크실 겁니다. 상심이 큰데,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는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희망을 좀 가지시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거의 뭐 침체권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제 바닥이 가까워졌다라고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1월 이한 달만 꾹 참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니까 요 부분 좀잘 참고 이겨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주말 편안하게 좀 마무리를 하시고, 자, 마무리를 하기 전에 제가 내일 강연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1월 4일이죠. 내일입니다. 이수혁 7번 출구에서 하차해서 나오시면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단 11시에 좀 진행을 할 거고요. 2014년도 전략, 그리고 전망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다음은,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많이들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일단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